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갈등과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당은 친윤 논란 또 중진 험지 출마를 놓고 혁신위와 갈등을 빚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가시화되면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계파 갈등에다 최근 청년 비하 현수막과 최광욱 전 의원의 막말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적절한 언행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며 지도부가 수습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정치권 이슈,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김세미가 디지털 시대공감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당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잠시 수그러들었던 이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 이것을 지금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뇨원 위원장이 30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자, 이후 혁신안 의결을 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하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는 지금 오히려 울산 자기 지역구 행사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구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서로 이제 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와 친윤, 중진 지도부와의 갈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말은 혁신이라는 이름을 이제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결국 이제 당선이 좀 쉽게 될 수 있는 지역에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이냐, 이런 공천 갈등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 현역 지역구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이제 새로 진출을 노리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공천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 약간 이제 그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져 있고 퇴임 후에 안전까지도 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당이 필요하고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였다가 행여라도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결국 다 잃게 되는, 결국 이제 총선 승리는 물거품이 되고 결국 본인의 남은 임기는커녕 퇴임 후에도 이제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거래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자리를 보장해 주면서 이제 공천 출마를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일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끝까지 지역구 출마 고집하는 경우에 강행할 방법은 없지 않을까. 결국 최악의 상황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직전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뭐 혁신위와 특히 영남에 이제 지역구를 둔 이제 뭐 지금 원내 의원들 간 사실은 이제 공천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른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시한폭탄 같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가시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26일이었습니다. 어제였는데요. 지지자 1,500명 모임, 굉장히 큰 규모로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 지역구 의원 절반은 물갈이, 뭐 이런 격한 표현도 했는데요. 사실상 대구에서 출마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 지금 이전 대표가 그러면 신당을 창당한다, 그것도 영남을 주력으로 해서 영남에서 어떤 경쟁을 해서 이겨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신당을 창당한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요? 원래 제3당 신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랜 역사가 있죠, 저희가 보면은. 근데 가까이에서는 우리가 안철수 신당이 있었고, 또 굉장히 깨끗한 이미 지로 나왔던 그 문국현 이제 대표의 창조 한국당이 있었고, 아마 두 길을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아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이제 여러 우리 구성이나 이런 형태가 그래도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많은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기반 자체가 20, 30대 청년 기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봐서는 그냥 제3당 중에서 비례대표나 지역 의석을 그래도 한두 석 정도 하다가 다시 흡수되거나 이럴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그 또 설화 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 뭐 이전 대표랑은 이제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 한편에서 뭐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나가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내놓고 있거든요. 신당의 길 결국에는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시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까요? 모든 지금 정치 플레이어들이 다 각자 자기의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정치 이제 이익을 고려하면서 지금 이제 행동을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이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이 설화도 이제 그 밑에 보면 사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리버럴 성향의 이제 우파 정치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질서나 위계, 안정, 전통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보수적인 이제 정치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이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 정당으로 이제 묶여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두 성향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정치사를 이제 유럽까지도 다 함께 보면 이게 꼭 공존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분화될 가능성들이 우리 현대사에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권력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한 지붕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지켜볼 문제인데 그런 이제 분화와 관련해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좀 더 탁월한 정치인이 이제 앞장 깃발을 들고 대구를 바꾸겠다고 이제 선언한 것은 굉장히 이제 의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인구 구성상으로 보나 지금 이제 가뜩이나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출산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런 리버럴한 성향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과연 많이 나올까? 그리고 이제 리버럴한 성향의 유권자들이 상당 부분 또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또 이준석을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나 지금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봉합이 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민주당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압승만 했을 때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다 뭐 이런 말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이슈를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악재만 연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비하 현수막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광욱 전 의원의 막말 논란까지 터졌습니다. 악재가 계속되고 있고 총선 앞두고 지금 주목도 받지 못하면서 국민의힘보다 주목도 받지 못하면서 점수만 계속 까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자조 섞인 평가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장님 이거 점수 까먹고 있는 상황 맞죠? 그렇죠. 많이 까먹고 있죠.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제 압승하고 굉장히 그때 이제 했을 때만 해도 압승을 하고 굉장히 앞으로 잘 이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논란이 있지만 메가시티 서울이나 공매도 한시 금지 그다음에 뭐 논란은 있지만 인류한 혁신위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에 비해서 지금 요즘에 민주당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수막 청년에 대한 비하 현수막 문제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막말 근데 저는 이러한 문제들보다도 더 큰 게 이 리스크에 대한 이제 대응의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현수막 문제를 업체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는 이제 컨펌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강욱 의원의 막말 문제도 설화 문제도 당에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조금 문제라고 정의를 빨리 해주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네, 그 지금 이사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대응의 문제가 더 큰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그 대응 자 민주당 곧바로 그 최강욱 전 의원 막말 논란 있으니까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렇게 했거든요. 또 이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 공청 과정에서 심사 때 반영하겠다 이렇게 뭐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잦아드는 효과는 있을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이미지가 상승되는 반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대응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대응 외에 달리 할 게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선거의 사례들을 이제 돌아봐도 항상 이제 어떤 그런 상대방이 트집 잡을 만한 실수를 했을 때 본인들은 이제 그게 뭐가 잘못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트집이 잡혔고 막 시끄러우니까 일단 선거에 피해가 가면 안 되고 당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너 일단 물러나라. 너 일단 뭐 입 닥쳐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무마해 왔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반복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이제 자꾸 생기는 이유가
이게 이제 이 그 영어 속담에 성가대 보고 설교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그 부흥사가 외부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신도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이제 제일 그나마 믿음이 좋은 성가대를 보고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이제 반응이 쏟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지지자들을 상대로만 이야기하는 습관이 들어 있어서 이제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지에 대한 고려가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밀실 바깥에서 딱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이제 선거 직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선거 직전에 일반 유권자들이 듣기에 뭔가 좀 낯선 언어들, 낯선 표현 이런 비유들을 이제 사용했을 때 이제 자기들도 뭘 잘못인지를 모르면서 일단 너 좀 빠져 있어.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치료를 하려면 결국은 사론장이 아닌 공론장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정당들이 점점 이제 매체의 변화 때문에도 그렇지만 뭐 유튜브라든지 각종 어떤 자기들 지지자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사론에 너무 갇혀서 지금 어떤 이제 객관적 시각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방금 교수님 객관적 시각을 잃고 있는 것 같다. 또 지지자들만 생각하고 이야기들을 해내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비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뭐 비명계라고 해서 이전부터 뭐 수박 논란도 겪었던 주로 이제 그런 원내 인사들이 중심이 됐는데요.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된다. 방탄국회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같이 모여서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이 그러면 민주당에는 결국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내 또 다른 분열의 단초가 될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원칙과 상식은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굉장히 기본과 상식이 되는 이제 기치를 가진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모든 게 시기와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됐었고 그 다음에 총선이 다가온 시기에서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을 때는 그분들의 진위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총선 공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진위가 좀 왜곡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시기적인 부분이나 그런 방법들이 조금 진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아주 크게 반향은 일으키지 않고 계속 소위 말하는 친명과 비명계의 흔들기 정도로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좋은 말도 듣는 사람이 그걸 수용할 수 없다면 그것을 그냥 좋은 말이라고 그냥 본인이 우긴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결국은 이제 당원 탓을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가져도 되는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쓴소리여서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결국은 유권자들을 모독하고 당원들을 이제 비하하는 태도인데 그것은 이제 저 같은 학자들이 할 수는 있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대중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당원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좀 짚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뭔가 움직임을 이제 이게 총선 앞두고 물론 공천 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판국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인데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있다. 전의 시체 위에서 응원과 부를 수 없다. 뭔가 발언의 수위를 높여나가면서 이제 총선 앞두고 또 역할을 찾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이제 그 결국에는 이 아까 원칙과 상식 이야기도 했지만 이런 비명계 원내나 원외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에게 구심점으로서 이낙연 대표가 자리 잡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비명계의 어떤 실질적 리더로 나서서 좀 대립각이 세워지는 그림이 이제 세워질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우리가 비명계, 뭐 친명계,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계, 뭐 친낙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인물로 모여주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비명계로 뭐 이재명 대표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명계가 가서 힘을 세우고 합치자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크게 이슈를 가지거나 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서 새로운 기치를 이제 내밀고 싶으면 지속 가능한 우리가 정책을 한다라고 한다든지 명확한 정치적
정책적으로 어떤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였는데 이 전우가 캠페인 과정에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응원가를 불러주기를 바랄지도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홍보물에 누구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낙연 대표와 사진 찍는 후보가 있을까 사실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한 분 이야기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했는데 또 지금 이제 비명계 민주당 안에서 이제 비명계의 대표 주자로 손꼽혔던 이상민 의원이 지금 원칙과 상식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탈당 언급을 계속하면서 국민의힘을 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에 대한 이제 육선이시죠 이분이 한 번 더 하면 이제 국회의장이 될 수 있으면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상민 의원 만약에 탈당을 해서 뭐 국민의힘을 간다거나 무슨 신당을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분은 이제 본인이 단독자임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목표는 국회의장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는 함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상민 의원 건 보면서 민주당에서 오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오선을 하셨으면 민주당의 당원이나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그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오선이나 지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육선을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을 간다고 하는 거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런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총선 경선 이야기로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무위에서 경선에 대한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겠다 이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현역 의원 하위 10%의 감산 비율을 최대 30%까지 올리기로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위 최종 결정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자, 지도부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 내에서는 결국엔 또 친명 공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갈등이 깊다 보니까 오해도 깊고 뭐 서로 다른 생각들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경선 감산 페널티 강화한 거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이 취지와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보면 친명 공천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하위 30%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우리 호남 지역, 국민의힘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이쪽에서는 아예 그냥 무공천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 우리가 더 잘하기 게임을 계속 하자라고 하는데 양쪽에서는 공천만 받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당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좀 더 잘하기 위한 그런 걸로 30% 하위에 들어갔을 때 또 평가를 해야겠죠. 지금 당장을 하면 아마 제도적으로 이제 준비하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또 그 군소정당에 대한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추진한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적극 취지에 동감하는데 문제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삼선 뭐 연임 금지한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간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 정도의 큰 결단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정치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고요. 교수님 이번 경선 페널티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총선과 별개로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또 비중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일단 뭐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반영 비율이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60대 1인데요. 자, 이제 1년에 이런 그 경선 과정에서의 이런 그 페널티 강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그 역할, 영향력을 확대하기로는 문제. 전반적인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어떤 특정 정당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규칙을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당원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죠. 사실은 이제 저같이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새롭게 만들어진 규칙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하다, 뭔가 훨씬 더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좋다, 그러면 이제 지지를 받는 것이고 반대로 퇴행적이다. 뭔가 보수적, 뭔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겠죠. 결국 이제 그런 바깥에서 이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일단 무슨 하위 50%를 무슨 탈락시키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위 20%에게 뭐 감점 30% 이 정도는 저는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평가 기준을 누가
이제 평가를 하느냐,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구성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대의원에게 과거에 이제 가중치를 줬던 것은 지역적으로 당세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선택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너무 따지는 것보다는 일반 당원들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것도 그 당이 선택하는 문제가 될 수,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혜택을, 수혜를 누군가가 볼 거라고 너무 예단할 수는 없다. 아까 얘기한 것도 무슨 하위,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한테 약간 페널티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 뭐 어떤 친명 후보가 득을 볼 거라고 하는 것도 예단이고, 마찬가지로 일반 당원들의 표심이 좀 더 커진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당대표를 연이어서 할 거라는 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예단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이제 총선 앞두고 뭐 지금 거대 양당에서는 뭐 경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신당 창당입니다. 우리 저기 아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신당 이야기는 그쪽에서만 나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눈길을 끌고 있는 신당 이야기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설입니다. 호남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고 이번 주말에는 광주에서 이제 북 콘서트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뭐 이목도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조국 전 장관의 이딴 호남행, 신당 창당 혹은 이쪽 지역의 출마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십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다 열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호남이냐 지역구와 관련해서 그것은 조금 이제 호남 지역민들의 기대나 바깥에서의 말에서 비롯된 것 같고, 실제로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보면 경남 지역,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시는 그 지역이 오히려 더 반응은 더 있는 것 같고, 원래 이제 그분도 그 지역에서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본인 이제 비법률적 방식으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꼭 반드시 이제 출마여야 할까? 그것은 조금 명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사적인 명예 회복의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하는 것은 좀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로서는 이제 만류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역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요. 이사장님께서는 그 조국 전 장관의 호남 신당 창당 또 호남 출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조국 교수님 뭐 신당 창당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 창당을 할 수 있고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교수님 개인으로는 저도 교수님과 비슷한 마음이긴 한데 의견이긴 한데 명예 회복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창당을 하고 어쨌든 다시 국민들에게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지역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국 교수님을 비롯해서 조금 다양한 분들이 신당이나 창당을 해서 의미 있는 그런 당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시민들을 만나보면 그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 이준석 신당이 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도 좀 의미 있는 정당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국 교수님 포함해서요. 네. 네. 자,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이야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말했지만 좀 더 가시화되어 있는 건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이야기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굉장히 긍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했더니 긍정평가가 광주남에서 무려 55%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나온 이 호감도가 38%인데요. 긍정평가가. 이거보다 거의 약 2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교수님? 독일어로 이제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남이 잘 안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이제 이 유권자를 갈라먹는 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리버럴한 성향의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성향상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준석 신당이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곧 이제 투표로 이어질지, 그거는 좀 이제 제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제 뭐 선거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비례대표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본인의 표를 줄 여력이 많아지면 사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정당 투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이준석 신당이 생긴다고 한다면 어떤 후보가 될지 모르죠. 거기서 이제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광주 전남 뭐 호남 지역에서 경쟁력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지방선거 우리가 투표율이 37.7%였잖아요. 우리 지방선거 때.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국민의힘이 이제 이렇게 분당이 되면 또 우리한테 이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반사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굉장히 리버럴하거나 20, 30대 중에서는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에 약간 보수에 강한 분들은 국민의힘은 찍을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신당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쪽의 신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낫진 않을까 그렇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여기서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 사람은 참 좋은데 소속 당이 문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당이 바뀌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사람이 그 정도 인지도와 실력을 갖췄느냐. 그런데 지금 꼽힌 사람은 이제 거의 없죠. 몇 없죠. 예. 네. 자, 이제 뭐 총선 앞두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거, 또 중요한 문제를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선거제도가 또 하나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이전 총선에 있었던 병립형 비례대표 이제 선거, 그 다음에 지난 선거에 처음 도입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죠. 그래서 이제 위성정당 논란이 있었고요. 이거 다시 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지난번 선거 끝나자마자 나왔지만 다시 선거철이 돌아오니까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당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용으로 이전, 아주 예전에 했던 그 병립형 아니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민주당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보다 지금 뭐 거의 한 뭐 20석 이상, 35석까지도 뺏길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돼갖고 어떤 식의 결론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가능성은 이제 반반인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합의 없이 그냥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겠고 현재 거의 이제 반반 비율에서 마지막에 이제 당대표의 고독한 결단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대로 가면서 국민을 믿고 가자고 하는 그 주장에 약간 도덕성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모험적 성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큰 것을 당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책임의 정치의 원리에 부합하는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개인은 본인이 단독자로서 신념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부의 그런 당의 관철 이제 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지 그 문제는 또 있어서 치열한 논쟁이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정치권 이야기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저희가 주제가 많지만 또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영국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당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현 2차장을 일괄 사퇴시켰습니다. 형식은 사표 수리지만 사실상 경질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새벽. 네. 해남에서 돌아왔습니다. 매주 주말 가시는 거죠? 네. 김장하셨어요?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맑은 김치 사잡수요. 네? 무슨 김치요? 해남의 이맑은 김치가 최고고 절임 배추로 하면 좋은데 네. 선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26일 어제인데 영국 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시자마자 국정원장과 1, 2차장, 국정원 수뇌부를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만시지탄. 늦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골마 터지기 전에 그렇게 언론이 지적을 하면... 네. 경질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망사다. 이번에도 실패한 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홍장원 전 주영 공사 보니까는 국정원 출신 인사인 것 같은데 이분을 1차장으로 임명을 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가는 것 같은데 후임 국정원장을 임명을 안 한 상태에서 원장 포함 수뇌부를 이렇게 다 사퇴시킨 게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 장관이 임명되고 차관을 추천하듯 네. 이 팀이 돼야 되는데 계속 국정원이 이런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인사가 망사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네. 이름을 날리는 국정원의 인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또다시 네. 이러한 하극상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하극상이라는 거는 뭘 말씀? 아니, 지금 인사 파동 같은 게 하극상 아니에요? 밑에 사람들이 네. 원장을 로봇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몇 번째예요. 이게 자체가 하극상 아닙니까? 나간 사람이 또 얼마나 인사 압박을 하면은 네. 인사 기획관이 또 사표를 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해임된 1차장만 하더라도 네. 무슨 금전 비리로 언론에 나더라고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정원이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곳이 썩더라도 네. 국정원이 썩으면은 대북 정보, 세계, 사이버 네. 이런 게 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원장이면은 그 조직의 우두머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안 실어준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조직을 이렇게 장악을 못했을까요? 내가 그분이 처음부터 예. 외교관 출신이고 실패한 인사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잘못돼서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벌백계해서 네. 인사 조치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1년 반간 네. 우리 국정원이 한 일이 뭐예요? 인사 파동. 네. 1차장 뭐 돈 관계 이런 것만 언론에 보도되면은 네. 우리 국민이 불안해지고 김정은이 웃는 거예요. 푸틴이 웃는 거예요. 시진핑이 웃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전직 국정원장 직전에 지내셨는데 보시기가 어쨌든 친정인데 좀 마음이 좋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네.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직원들, 우리 후배들이 질, 퀄리티가 네. 굉장히 좋아요. 네. 이러한 훌륭한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고 하면은 저는 퇴임한 국정원장 1, 2차장을 네. 감찰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임하면은 더 이상 직원이 아닌데 감찰을 할 수가 있나요? 감찰 가능합니다. 예. 아, 가능한가요? 그렇죠. 예, 예. 아. 왜 저 같은 사람은 네. 아무것도 없는데 고발해가지고 지금 재판받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정원장은 네. 엄청난 중요한 국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잘못 임명. 어떻게 됐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러한 사람을 늘 1, 2차장으로 임명한 인사가 잘못됐고 빨리 네. 수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냥 신임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잘못이다. 저는 윤석열 인사가 네. 또 한 번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후임 원장이 뭐 한마평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자격, 어떤 사람이 가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좀 조직을 장악하고 전문 지식이 있는 그런 분이 국정원을 만들어서 네.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현 국정원에서 네. 뭐 미국과 네. 정보관계 시스템을 완전히 급상시켰다.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아, 그 원장님이. 아, 제가 한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박진 네. 장관이 윤석열 인수위원회 때 대표단장으로 미국 가서 네. 확인한 사실이에요.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좀 뭔가 뒤숭숭한데 일단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 관련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면으로 뭐 반박을 했는데 울산 남구에서 세 차례 의정 보고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고 내 지역구 가는데 왜 10이냐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인용한 혁신위원장을 들이받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뭘 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레임덕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레임덕은요. 예. 측근. 간부들이 보따리 싸는 것이 레임덕이에요. 관계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따리 쌀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보십시오. 주호영 전 대표가 네. 나는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구에서 끝나겠다. 권성동. 윤핵권에서 다 빼주라. 장재원, 알량한 정치하려고 내가 서울로 가냐? 이제 드디어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가 네. 나는 울산이다. 울산에서 출마한다고 정식으로 들잖아요. 네. 거기에다 대고 김기현 대표가 나는 하루에 서너 차례씩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하고 네. 밤 9시, 10시에도 만나서 서너 시간 얘기를 한다. 벌써 윤심팔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서너 시간씩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죠? 이건 당부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네. 김경진 그 의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혁신위원들한테 한 얘기가 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치의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 인수위원회가 이제 그대로 또 실패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중진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기다 이준석 신당 들어서면 다 그리 가버리죠. 이게 근데 진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약간 복잡하고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김경진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혁신위원들한테 이 혁신이 이거 사실 저 김기현 체제에 안착시키려고 하는 거다. 뭐 당신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알려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럼 우리는 나간다 해서 약간 뭐 평지풍파가 한번 일기도 했는데 인요한 혁신위 체제가 김기현 체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온 거라면은 김기현 대표가 굳이 보따리를 싸고 나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인요한 위원장이 정당의 문법을 네. 잘 모른 거예요. 정당의 사투리를 모른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당의 혁신위원회는 네. 호랑이를 그린다고 출범해가지고 고양이를 그리고 실천은 쥐꼬리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경험한 네. 김경진 전직 의원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볼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많은 소통을 한다고 하면은 네. 건들 수 없다. 저는 자기는 그렇게 보고 충정해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 혁신위원들은 이거 뭐야? 네. 그러면 우리가 김기현 체제 공고히 시키려고 둘러리 서러 왔어?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돼요. 아무튼 네. 저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인요한 위원장은 김경진 혁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혁신위 체제가 뭐 결과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연착륙시키고 살려주기 위한 뭐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모르고 들어오셨죠. 모르셨죠. 그럼 속았다는 건가요? 속았죠. 아니 역대 혁신위원회가 그런다니까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의정보고에서 한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한 말들이 지금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대통령하고 자주 만난다. 어떤 때는 만나면 한 3시간도 얘기한다. 뭐 프리토킹한다. 뭐 하루에 3번, 4번씩 전화도 한다. 뭐 밤 늦은 시간 밤 9시, 10시라도 만나서 이야기 나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정해야 될 때는 다 일일이 대통령 의중을 김기현 대표가 확인한다는 거 아닌가요? 자. 설사 네. 김기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한 게
했다 하더라도 네. 어떻게 당 대표가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그러한 것을 발설합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콩가루 집안이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요? 아니 어떻게 당 대표가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한다. 이게 콩가루 집안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은 당무 개입하지 않겠다고 수차 말씀을 하셨는데 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국민은 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속았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짓말했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저는 네. 그 대통령의 그 당 대표다. 이 콩가루 집안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뭐 초선도 아니고 사선에 울산시장도 하시고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반발이나 비판이 나올 거를 모르셨을까요? 그게?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예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이원장은 네. 그러한 좋은 혁신안을 낸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거예요. 네. 그러나 당에서 의결을 안 해주고 실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물러간 다음에 네. 12월 달에 물러가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사퇴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당 지도부에 입성해서 한동훈의 시대를 열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러한 공작으로 봐요. 그 공작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김기현 대표가 하겠죠. 그럼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는 네. 자기 영화를 모두 누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공천을 주든지 또는 비례대표를 주든지 입각을 하든지 좋은 방향을 제시하겠죠. 저렇게 써먹고 토사구팽하겠어요. 그 모든 게 약간 시계 톱니바퀴처럼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예. 윤석열 정치, 국민의힘 정치가 저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인요한 위원장은 목요일에 정식으로 영남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를 최고위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당신들이 결정하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면 뭐 부결이 되거나 아예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거나 하면은 조기 사퇴를 할 수도 있겠네요. 무슨 사단을 내지. 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네. 인요한 위원장이 바른 말을 잘하고 네.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됐든. 네. 사단은 났다.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랑 이준석 전 대표가 때 아닌 패드립 설전을 하고 있는데 인 위원장이 청년당원 행사에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거는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정치하는데 부모 욕을 박는 사람은 처음 본다. 패드립이 혁신이냐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건 뭐 선을 누가 넘은 건가요? 그건 이준석 전 대표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가장 큰 원수를 부모적인 원수라고 그럽니다. 네. 자기 부모를 소환해가지고 잘못이다. 네. 이런 사람 이런 말을 듣고 5천만 국민 누구도 다 화가 나요. 뭐 이준석 전 대표한테 앙금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부모까지 욕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이다. 이것은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 앞에 네. 사과를 해야 된다. 부모를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5천만 국민 누구가 자기 부모는 다 존경하고 네. 속으로 어쩔 망정 남이 그러한 얘기를 하면 참을 사람이 있겠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 뭐 신당 얘기가 여기저기서 조금씩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누가 주변에서 호가호위해서 자가발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낙연은 이준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정당에서는 네. 공천을 앞두고 싸우고 신당설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분열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전우들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는 없다, 부르진 않겠다는 말을 갖다가 공천 학살 당하면은 뭐 독자적으로 움직이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 누가 지금 공천 학살했어요? 누가 죽었어야 전우 시체가 있죠. 이것은 네. 이낙연 대표답지 않은 잘못된 말씀이에요. 저는 네. 만약 이낙연이라고 하면은 네. 이재명 대표에게 부당한 공천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단결하자. 윤석열 독주 정권에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낙연 대표가 할 일이고 네. 그렇게 할 때 이낙연 정치에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뭐 개딸들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이렇게 비판과 공격을 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것도 나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네. 아무리 멀어도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가깝잖아요.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네. 저도 때때로 많은 비난을 받아요. 개딸들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수박 네. 너희들도 나쁘다. 지금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결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총선 승리하고 네. 그 다음에 대권 승리를 하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지금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제를 가지고 지금 폐지하니 어쩌니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한 것을 지금 해요?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이재명도 없고 민주당도 어려워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 같은 이런 거 가지고 내분을 일으키지 말고 또 대의원제 폐지한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네. 비명들에게 구실 줘서는 안 된다. 아, 지금 저렇게 대통령이 당무 개입해서 김기현 대표, 이준석 대표, 전 대표 인조한 싸우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를 공격하지 않고 네. 자기들끼리 싸우면 뭐해요? 바보들이지. 일단 선거부터 이기고 볼 일이다. 아,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이 네. 국민의힘이 분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단결해야 돼. 네. 그리고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 할 필요 없어요. 뭘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당당하게 해라. 그래서 저는 네.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